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토크 인사드려요. 아우 나 얘들 너무 좋아. 셀럽 파이브 셔터 부탁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8 KBS 가요대책제 진행을 맡은 엑스 찬열, 트와이스 가요 방탄소년단 단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작부터 흥이 넘치는 2018 KBS 가요대축제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2018 KBS 가요대축제의 첫 시작은 올 한해 가요계를 뜨겁게 달궜던 분들이죠. 네, 노래 제목 따라 셀럽이 된 분들, 셀럽5와 우주소녀, 그리고 200여 명의 첫 출연자가 함께 열어주셨습니다. 네, 이번 가요대축제는 방금 보신 무대처럼 버라이어티한 즐거움을 담아 대환상파티라는 주제로 준비했는데요. 네, 과연 이 주제가 무대 곳곳에 어떻게 녹아있을지 놓치지 말고 지켜봐주세요. 네, 한바탕 대환상 파티가 펼쳐질 2018 KBS 가요대축제. 오늘 어떤 분들이 함께해 주시죠? 네, 2018년 한 해 동안 음번, 음안, 음원, 방송 횟수를 합산해 결정되는 뮤직뱅크 K차트 1위에 오른 팀들은 물론, 네, 다양하게 활약하며 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분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과연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기대되시죠? 아, 벌써부터 제 마음이 두근두근두근 야야 하면서 떨리네요. 아유, 자 그럼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대환상 파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탄탄한 실력과 퍼포먼스로 주목받으며 대형 신인의 탄생을 예고한 분들이죠. 네, 아이들과 더보이즈가 화려한 신고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꿈으로만 그리던 가요대 축제의 처음 선신여들의 무대 만나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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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이루고 싶은 상상 속의 무대. 나 이름 진짜 마음이 진짜 요리 선배 선미 선배님 선미 언니와 걸크러쉬 콜라보를 수원합니다. 울림 울림 포커 울림 완전 센 거 약속해요 약속해줘 당신을 놀라게 할 환상적인 파티가 시작됩니다. 내 눈이 숨이 맘이 너를 원해 Don't go with it 내 눈이 숨이 맘이 너를 원해 Don't go with it 내 눈이 숨이 맘이 너를 원해 Do it, do it, do it, do it 여기가 바로 앞은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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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고 싶어 손잡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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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수 있어 oh, Baby we'll be together 춤을 춰 세상 끝에서 발을 반쪽 걸으며 순간을 느껴 내 눈이 숨이 맘이 너를 원해 No no feeling 내 눈이 숨이 맘이 너를 원해
주로 젖지러워 나를 먹어 부치해도 내 중요치 않아 내게 아주 화려한 이 춤을 락다다 뜨겁게 불 때 울 거야 다다다 뭐 어려워 다 널 부러워 이 추와 이 밤을 불태워 어디까지 더 그리 나빠질지 이 밤은 아침까지 그렇게 또 미쳐버리
네, 모모랜드의 무대까지 만나봤는데요. 아, 내 머리부터 뿜뿜, 팔끝까지 뿜뿜. 아, 이 뿜뿜의 멜로디가 계속 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네, 중독성 강한 뿜뿜부터 샤이니의 링딩동, 더블 S501의 유열맨까지 수능 금지곡이라고 불리는 명곡 연결의 완결판을 본 것 같았어요. 네, 2018년에는 모모랜드처럼 중독성 강한 멜로디로 주목을 받은 팀들이 많은가 하면 환상적인 퍼포먼스로 이 존재감을 드러낸 분들도 많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번엔 대환상 파티에 걸맞는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분들을 만나볼까요? 네, 먼저 여성 솔로의 저력을 보여주며 걸크러쉬 계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분이죠, 청아 씨와. 네,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무대를 장악해버리는 NCT 127의 무대를 만나볼까요? 함께 만나 보시죠. 높이
우리 보러 올 거지? 2018 KBS 가요 대축제. 우리 보러 올 거지? 우리 보러 올 거지? 보러 와. 가요 대축제에서 대환상 파티가 열린대. 우리 보러 올 거지? 우와. 쉽지 않다. 부끄러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해주세요. 말투가 왜 이러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너 그거 알아? 2018 KBS 가요대 축제에서 대환장 파티가, 대환장 파티가. 대환상이라는 말이 있구나. 온통 너의 허락 평생이 안 된다 봐 걱정아 엄마 말해 너라고 싶어 love you
네, 2018 KBS 가요대 축제는 가수들이 직접 꿈꿔왔던 환상과 시청자분들의 환상을 함께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판타스틱한 무대들로 꾸미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저희 MC부터 어떤 무대를 준비했는지 하나씩 힌트를 드려볼까요? 저는 다현 씨의 무대부터 듣고 싶네요. 저는 저처럼 요정요정하고 러블리한 친구들을 모아서 네,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오. 힌트를 살짝 드릴까요? 어떤 힌트인가요? 짠! 와, 이게 뭐지? 어떤 무대일지 예상이 되시나요? 이 사탕 왠지 낯설지가 않는데요? 에헤이, 찬현 씨 스포 금지입니다. 다현 씨가 귀여운 뽀짝한 무대를 곧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네,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무대 소개해 드릴까요? 네, 2018년의 가요계는 이 가슴을 울리는 노랫말로 팬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만든 그런 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제목만 들어도 감성이 촉촉해지는 B2B부터 부탁해로 간절한 마음을 노래한 우주소년까지 바로 만나 보시죠. 시체 같아 바라고 있어 막연한 보답 아픔은 피도 다른 아픔은 만나 옆에 있던 행복을 못 찾았을까 너를 보내고 얼마나 날 많이 후회했는지 몰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걸 놓치고 있는데 말야 시간은 또 흘러 여기까지 왔네요 지금도 실패를 붙어 성장해 사랑은 하고 싶지만 Nobody wants to deal with the pain that follows No, I understand them though Yeah, 이해돼 사랑이라는 게 매력게 하던 게 이제는 매 괴롭게 해 아픈 건 없어지겠지만 상처들은 영원해 That's why it's called 찾아와 사랑은 나 몰래 우린 누구나 가봐보게 돼 무기력하게 두어 숨겼네 오랫동안
앞에 물들어가 지게 더 멀어지지 않게 다가갈게.
네, 가요대 축제 대기실에 나타난 최원명 러블리즈 K입니다. 와, 가요대 축제 듣던 대로 열기가 어마어마하네요. 저희가 또 이 자리에 나타난 이유가 있겠죠? 네, 오늘 가요대 축제에 함께하는 200여 명의 출연자 중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눈부신 미모를 자랑하는 네 분을 특별히 모시려고 하는데요. 네, 스페셜 스테이지를 준비한 꽃미남 4인방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각 팀에 네 분이 모이니 정말 신선한데요. 네 분의 새로운 팀명이 있을까요? 제가 마음대로 한번 지어봤는데요. 은비까비 어떠세요? 뜻이 뭐예요? 은혜로운 비주얼. 까임 방지 비주얼. 어떠세요? 네, 괜찮네요. 찰떡같은, 네, 찰떡같이 어울리네요, 네 분과. 네 분이 이렇게 뭉치신 특별한 이유가 또 있겠죠? 네, 저희가 가요대 축제를 위해서 스페셜한 무대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같이 모였고요. 멋진 이렇게 가수분들과 함께라서 영광입니다. 네, 가요대 축제만을 위한 조합이라니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살짝 스포 가능할까요? 여심을 저격할 노래를 준비했고요. 자세한 건 무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네, 저희의 야심차게 준비한 스테이지는 2부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또 저희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스페셜한 무대들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요.
네, 여심을 사로잡은 감미로운 보이스 황치열 씨의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그리고 은비감이라고 불러달라던 분들이시죠. 원명 씨와 케이 씨가 저희를 대신해서 이 스페셜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멤버분들을 미리 만나봤는데요. 키라면 키, 얼굴이라면 얼굴. 네, 저희만큼이나 훌륭한 비주얼을 가진 네 분의 무대 정말 기대가 큽니다. 네, 과연 이분들이 모여서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을지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남자인 제가 봐도 설레는데 이걸 기다리시는 분들은 얼마나 떨릴까요? 네, 꽃미남 네 분의 무대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옆에 계시던 다현 씨는 어디 가셨죠? 아무래도 아까 들고 계셨던 사탕을 들고 사라지신 걸 보니까 이거 추측이 좀 되는데요. 네, 바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스페셜 무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리겠죠? 네, 과연 어떤 분들이 이 스페셜한 무대를 위해서 모였을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오로지 가요대 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좋아하고 넌 날 기다리게 해 아름답도록 아픈 내 맘은 너로 만들고 무너져 나는 깊은 맘치하고 기억이 뒤로 긴 뒤로 와 뜨거움이 날에 날 보는 것 같아 시간을 뒤로 걸어 너 있는 곳에 날 데려다 기억을 그는 이곳에 차라리 내가 도와줘 대답을 시간은 나도 모르게 속여 계속 멈춰있어줘 네, 다재다능한 그룹 뉴이스트 W부터 이 각 그룹의 요정분들을 모아놓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랑스러운 키싱유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제가 감히 예상해보건대 2018 버전 키싱유가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며 또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것 같습니다. 다현 씨,
검색어 몇 위 정도 예상하십니까?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1위를 하면 좋겠지만 가요 대축제가 준비한 스페셜 무대는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더 놀랄만한 무대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가요 대축제가 대환상 파티잖아요. 진 씨. 네네네. 어떤 환상을 떠올리셨나요? 제 환상은 저만의 매력을 저희 무대에서 이렇게 멋있게 보여드리는 게 저의 환상입니다. 와. 찬열 씨는? 저는 엑소의 초능력을 떠올렸는데요. 엑소가 보여주는 환상적인 초능력 무대 기대해 주세요. 네, 이번에는 키싱유를 넘어설 또 다른 스페셜 무대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저는 감히 이분들을 여신즈라고 부르고 싶네요. 네, 과연 이번에 또 어떤 분들이 한 팀으로 만나셨을지 바로 만나 보시죠. 소리가 들려 yeah. 몸이 녹아내려 yeah. 견딜 수가 없어 yeah. 참을 수가 없어 yeah. 숨이 달아올라 yeah. 자꾸 똑바로 난 yeah. 붙잡을 수 없어 다시 한번 등신에 나타난 최원명 K입니다. 네, 매주 뮤직뱅크에서만 보던 K-POP의 주역들을 가요 대축제에서 또 만나뵙게 되니까 감회가 새로운데요. 네, 이번에 만나볼 팀은요, 오늘이 데뷔한 지 딱 505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원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둘, 셋, 원원. 안녕하세요, 원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 가요 대축제에
네, 가요대축제에서 두 번째로 만나게 된 워너원. 네, 이번에도 함께하게 된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일단 한 번 더 이런 큰 무대 한 번 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번 한 해 동안 저희 곡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또 이렇게 축제 중에 또 가장 큰 축제인 가요대축제에서 가수 선후배님들과 많은 무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이제 2018년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워너원에게는 어떤 해였나요? 네, 열일 해. 네, 정말 워너원에 있어서 2018년은 정말 황금 같은 한 해였고요. 네,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불어 오늘 저희 워너원이 가요 대축제에서도 열일하는 모습 살짝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각자 그리고 함께 다양한 무대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이 어떤 무대인지 또 기대가 되고 의미심장한데 대희 씨가 살짝 스포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살짝 해드릴게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아 끝인가요? 네. 짧지만 1부가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아, 이 스포였구나 하실 수 있을 만한 스포였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워너원의 무대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강력한 섹시 카리스마로 2018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분들이죠. 몬스타엑스부터 만나볼까요? 뮤직 큐!
네, 2018 KBS 가요대축제 벌써 1부의 마지막 순서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무대만큼도 이번 무대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출연자분들에겐 각자 꿈꿔온 환상의 무대가 각자 하나씩 존재했는데요. 가요대축제에서 그 특별한 환상들을 무대로 실현시켜주셨다고 합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도 잊지 못할 스페셜 무대가 많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네, 과연 어떤 분의 환상이 실현되었을지 같이 한번 만나볼까요? 함께 보시죠.